요한계시록 3강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모든 아들은 언약으로 나와 계약을 맺었으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나의 부름에 응답할 자는 아주 적을 것이라. 요한은 너희의 형제로서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였느니라. 시간 세상에서 결국에는 모든 자가 나의 부름에 응답하겠지만 결말은 까마득히 멀 것이니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는 천년의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시간 전략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아끼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육체의 때를 단축하여 속히 무거운 짐을 벗겨주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남은 때를 선용하라. 누구든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니 너희가 받은 환난이 기쁨이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이 넘칠 것이요 참음으로 형제 사랑이 넘칠 것이라. 예수의 환난에 동참할 자의 자격은 이것이니 모든 형제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믿음뿐이라. 누구든지 몸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으니 몸은 분리의 도구요 영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 세상은 늙고 지쳤으며 피곤하여 희망을 품을 수 없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안전할 수 있다고 착각할 것이나 그들은 변화와 죽음이라는 환상으로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소진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알라. 세상은 환상으로 지속될 것이나 시간은 끝을 낼 수 있으니 부름을 받은 너희가 시간의 끝을 가져올 수 있느니라. 너희는 시간 속에서 육체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형제를 세상 밖으로 구원하라. 시간은 너희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을 선택하였으며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